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오니님? 네. 인사하셔야죠. 안녕하세요. 네. 오니의 마인크래프트를 알고 싶어. 2화. 알고 싶어. 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오니님. 멋져요. 이런 어색함.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그림이었어요. 어색한 거 다 티나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양고기를 먹으면서 우니님 제 생각에는 네. 당장 이걸 하는 것보다 양계장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양계장을 만들려면 아 제가 또 양계장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돌도끼를 좀 만들어 올게요. 네. 우니님 도끼 없죠? 네 이거 나무 도끼 있어요. 나무 도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의 시대예요. 이제 나무를 잊어요. 돌의 시대! 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돌도끼를 어딨지? 아, 드릴게요. 네? 네. 돌도끼를 하고 일단 필요한 건 나무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무를 캐는 거예요. 네. 그럼 나무를 캐도록 하죠. 주변에서 네. 나무를 많이 캐야 돼요. 오, 소가 있어! 오! 주변에 소가 있어. 소는 잡지 맙시다. 소는 키워서 불려 먹읍시다. 네네. 여기 지금 닭이 많으니까 초반에는 닭고기로 연명을 하고. 네. 치킨. 오니님이 좋아하는 치킨. 네, 후라이드 치킨으로 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역시 돌도끼라 나무 캐는 속도가 다르군요. 오니님 느끼고 있나요? 네네. 이 속도? 확실히 빠르네요. 네, 이것보다 더 빠른 게 철입니다. 철. 철보다 빠른 게 금이고 그보다 빠르면서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네.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것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네. 몰랐군요. 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그러면 오니님 네네 다이아몬드 좋아해요? 네. 아 그래요? 오 오니님처럼 결혼 정년기가 되지 않은 여성에게도 다이아몬드는 좋은 것이로군요. 네. 아 그렇습니까? 자 근데 지금 네 일단 작업대가 요 위에도 있어야 돼. 작업대가 너무 밑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 귀찮네. 자, 나무 충분히 캐셨죠? 네. 20개 정도? 어. 그러면 나무를 나무 목재로 만들고 네. 목재를 갖고서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일단은 나무 목재를 또 적당량은 이제 막대기를 만들고 이거는 막대기 이거는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막대기를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지? 나 기억이 안 나. 어 이건 문인데. 저 고기 좀 잠시만 먹고 올게요. 네. 아 이거구나. 아 이거는 이 울타리는요. 네. 어 여기 밑에 작업대 살게요. 네. 47 4769에다가 목재 네, 그 다음에 58에다가 막대기를 만들면 네. 울타리가 나오네요. 네네 나와요. 네 울타리를 좀 만들고 네. 참고로 울타리 문은 반대로 막대기를 4769에다가 58에다가 목재를 놓으면은 문이 나오는데 문은 만드실 필요 없고요. 네네. 자 문이는 이제 올라와요. 네. 자, 울타리를 다 만들었으니까 애들을 네. 이제 그걸 만들 거예요. 애들을 양계장을 만들 건데 네. 양계장을 만들려면 네. 우선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 양계장은
위치 선정이 전부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정도? 여기 정도로 하고 여기를 우리 메리들, 저는 닭들을 메리라고 불러요. 나오세요. 네. 여기를 이제 우리 메리들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주자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놓고 네. 자,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그건 있죠? 네네네. 네. 음식은? 네. 이렇게 울타리를 둘러. 입구를 어디로? 입구는 거기. 여기요? 네. 거기가 입구니까 요건 도끼로 해야 빠르겠죠? 네, 요 앞부분만 빼고 옆을 도끼? 둘러요. 이렇게. 언니님 많이 안 만들었구나. 네. 괜찮아요. 제가 다 있어요. 안 만들어도 돼요. 네. 요만큼만 작업을 해놓고 들어갑시다. 자, 이제 우리는 부자예요. 네. 닭 잡아서 부자 될 거예요. 양계장 사장이 되는 거예요. 치킨도 먹고. 그렇죠. 자, 잡시다. 좋아요. 우니님 척척이야. 돌삽이 있어야겠다. 우니님 근데 원래 그렇게 얌전하신가요? 저요? 네. 네. 아, 그래요? 왜요? 아, 그렇구나. 아니에요. 왜 못 믿으세요? 아니요, 되게 얌전하셔서. 이거 닭고기 넣으셨잖아요. 네네. 네. 그럼 밑에 꼭 이게 있어야 돼요. 태울 수 있는 거. 네. 네. 목재는 좀 아까우니까 쓰다 남은 나무 도끼 같은 거. 네. 네, 나무삽 이런 거. 네. 자,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를 또 이렇게 해놓고. 애들이 들어올 수 있게 요 정도만 해놓고 자 여기다가 제가 문이 두 개가 있어야겠는데 그 다음에 이 애들이 여기 갇히면은 나오려 그래요. 네. 근데 애들이 점프를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네. 인간의 특징이 뭔가요? 사악한 거죠. 이 아래를 파놓으면 애들이 점프를 못해요. 잔인하죠? 네. 못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아니야, 노. 여긴 그냥 어때요? 네네. 여기만 해놓으면, 왜냐면 요 문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문으로만 못 나오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여기다 문을 만들면 양계장 완성이에요. 열어봐요. 되죠? 네. 자, 그러면, 자, 우니님. 이제 네? 이제 닭을 꼬셔야 돼요. 닭. 네. 닭을 꼬시는 방법을 아시나요? 씨앗. 오. 역시 마크 라이노쇼를 본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자, 씨앗을 손에 들고 있으면은 닭들이 오겠죠? 네. 네. 일단 갑시다. 우니님이 이제 피리 부는 소녀가 되는 거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니라 피리 부는 소녀. 자. 순진한 닭들을 꼬시러 가봅시다. 여기 있다. 메리다. 아, 근데 여기 한 마리밖에 없네. 여기도 있다. 자, 여기서 최대한 많은 메리들을 꼬시도록 해보죠. 온다. 두 마리. 두 마리면 또 충분해. 자,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애들이 안 보면은 자기를 보게 만들어야 돼. 네, 씨앗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자, 여기 저도 좀 도울게요. 네, 이제 가죠 양기장으로. 저쪽 방향인가요? 네. 네, 애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방향 감각이 되게 훌륭하시네요. 와, 애들 점프 뛴다. 네, 전혀 안 신기하신가 봐요. 아니, 아까 뛴다고 말씀해 주셨다. 아, 그렇구나. 이 소녀다운 감수성은. 감수성이요? 네. 뛰어다니네요. 감수성이 예민하신
오니님인데 자 뒤로 점프를 오니님. 아 네. 네. 그 되게 예민한 감수성. 아니 근데 네. 어차피 뭐 라이너쇼에서 많이 본. 아 그렇군요. 무감동. 아니 감동 받았죠 당연히. 구미 건조. 네. 자 갑시다. 오니님. 좋아요 오니님 잘하고 있어요. 오니님은 영재예요 영재. 영재. 마크 영재. 네. 좋아요. 좋습니다. 역시 영재. 좋군요. 오.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네요. 자, 오니님. 네? 여기다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네. 애들을 이 구렁텅이로 집어넣으세요. 지옥? 네. 아, 아니. 그쵸, 여기로. 이 문 안으로. 애들을. 제가 들어가면 얘네가 들어오죠? 들어오겠죠. 안 보네요. 이 아이들이? 자, 여기다. 들어오라. 어, 제가 앞에. 밀어진. 잠깐만요. 네? 애들 데리고 와야 돼. 애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니님도 이걸 들고 있고. 아 그럼. 응. 우니님 길을 막으면. 네? 아 애들을 밀어넣고 있는 건가요? 네. 아 애들을 몸으로. 밀어넣고 계시는군요. 괜찮아요. 제가 씨앗으로. 약간 아니 네. 자 이쪽으로 들어오면 돼요. 오 좋아. 와 우니님 잘한다. 오 됐다. 어 다 들어왔나요? 네. 씨앗을 매겨봐요. 오른 클릭으로. 오. 다 매기면 얘네들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아요. 그럼 경험치가 나와요. 조금만 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미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알을 낳는데. 네. 그 알은 또 나중에 케이크도 만들고 할 수 있어요. 자, 나갑시다. 얘는 나중에 잡아먹을 거예요. 오, 문도 닫고. 야. 우리 우니님 못하는 게 없네. 자, 이제 양계장도 만들었겠다. 음식 걱정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죠? 네. 네 저는 양계장 주인으로서 양계장 사업에 큰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저 마크를 할 때 네. 이 먹을 걱정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언제나 양계장 양계장 주인이 되면 네. 네, 굉장히 쉽게 고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심심하면 들어가서 또 애들을 번식을 시켜요. 그 애니멀 파라다이스요? 네 애니멀 파라다이스 항상 만들어야 돼 애니멀 파라다이스. 그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농사도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농사는 이제 우리 둘이 먹어야 되니까 규모가 더 커야겠죠. 네. 그 다음 집도 지어야 되는구나. 아 할 게 많네요. 오 집을 지어야죠. 네. 집 짓는 거는 대충 어떻게 짓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베니님한테 지어줬던 옛날의 집을 보여드릴게요. 그 집은 어떻게 짓는 거냐면 그 흙? 네 흙으로 그냥 대충 만들고 문만 만들면 돼요. 네, 문만 넣으면 돼요. 문은 그냥 나무로 그 네. 147, 258 이렇게 놓으면은 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문만 네. 넣으면 그게 집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우니님은 예쁘게 만들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니님은 예쁜 걸 만드실 테니까. 원래 그 만들기 공작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요? 네. 네네 좋아는 하는데. 좋아는 하는데? 마크론 안 해봤으니까요. 아 마크론 안 해봐서? 네. 애들이 아직 아니네 지금. 그러면 달걀은 모아놨다가 네. 애들을 불리는 데 씁니다.
와, 난 태어났어. 좋아. 네 마리가 되었어. 안쪽에다 던지면 돼요. 오! 다섯 마리가 됐네? 응? 아, 원래 다섯 마리구나. 점프로 못 넘어가죠? 네. 이게 바로 울타리의 파워입니다. 아무튼 이제 고기는 어느 정도 됐고 전 조금 더 사냥을 하고 올게요. 네. 여기 사바나도 있고 여기 좋은 게 많네. 근처에. 네. 네. 저 그럼 전 나무 캐고 있을게요. 어, 좋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니님은 평소에 이런 마크 같은 게임을 안 해보셨나봐요. 네. 게임을 원래 잘 안 해서. 아, 게임 자체를 원래 안 하시는구나. 네. 공부에만 열심히. 그건 아니지만. 아, 그러면 평소에 뭐하고 놀아요? 주로 웹서핑. 아, 웹서핑. 네. 그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뭐 만들고 그런. 아, 어떤 걸 만드시는데요? 그 3D 입체 퍼즐이라고 아세요? 3D 입체 퍼즐이요? 네. 오, 잘 몰라요. 그 조립하면 약간 3D 모형이 나오는 건데요. 네. 더 재밌어요. 아, 재밌군요. 아,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너무 설명이 세세해서 금방 상상해버렸네요. 죄송해요. 아, 정말 역시 정말 멋진 설명이었어요. 네. 조립하면 3D 모형이 나온다. 어, 아, 정말. 이 얼마나 자세한 설명인가. 아, 그렇군요. 그거 말고는 뭐 어떤 거?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잘 쳐요? 네. 어... 신기하다. 왜요? 피아노 잘 치니까요. 라인업님도 잘 치시잖아요. 전 피아노 칠 줄 몰라요. 기타 칠 줄 모르시는 거 아니었어요? 기타를 칠 줄 알죠. 아, 반대로. 반대로. 아, 기억하고 있... 네. 기타도 칠 줄 알고 베이스도 칠 줄 알고 드럼도 칠 줄 알고 다 칠 줄 아는데. 네네. 피아노를 못 쳐요. 아, 들어가야겠다. 오니는 이제 우리 자야 돼요. 네. 자야 되는데. 네. 자, 일단 내려오세요. 밤에 잠만 자면. 네. 좀 그렇잖아요. 으흠. 밤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집이 있으면. 네. 이 아래쪽으로 길을 내서. 네. 여기쯤으로 길을 내야겠다. 길을 내서. 일터를 만들어요. 어, 네. 좋다. 저는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을 할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곳으로 가야겠죠. 이 마크는 마인크래프트잖아요. 네. 광산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광산을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인 게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석탄을 얻고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아래로 내려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더 많은 석탄을 좀 얻었으니까. 네, 석탄 저 있는데 드릴까요? 네, 아, 네, 네. 석탄을 좀 얻었으니까 요거지? 요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횃불을 좀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도끼. 돌도끼는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못해도. 네.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기는 굽고. 고기는 굽고. 나무칼 굽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삽도 돌삽. 좋아. 음식도 충분.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아, 근데 우리가 잡동사니를 네. 좀 관리를 좀 해야겠죠. 네, 네. 그럴 때는요. 나무 목재가 많은가요? 네. 그럼 가운데만 빼고 목재를 돌려봐요. 네, 상자. 상자가 나왔죠. 네. 상자를 여기다가 설치. 여기요? 네. 그러면 안에다 뭘 넣을 수 있죠. 네. 참고로 상자 옆에다가 상자를 넣으면 확장됩니다.
네, 그래서 필요 없는 아이템들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좀 지금 당장은 안쓸것 같다 싶은 것들. 다 넣어요. 다 넣고 꼭 필요한 것만 가볍게. 네, 항상 목재는 어느 정도 들고 다녀야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일단 내려가도록 합시다. 오, 석탄 엄청 많아. 근데 철이 나와야 돼요. 웬만한 도구는 철로 만들거든요. 운이님, 우리가 둘이니까. 운이님은 요 라인으로 파고 내려, 그 라인으로 계속 파고 내려가세요. 우리가 두 줄로 파고 내려가면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이님, 그리고 마크를 하는 사람은 이 석탄을 보면 그냥 여기 넘어, 철. 오! 네, 석탄이나 철을 보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캐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철 오. 두개 맡겼는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자, 운이님,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효율이 좋은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어딜까요? Y12 어떻게 알아요? 마크 라인쉐프 맨날 초보잖아! 마크 초보가! Y12를 어떻게 알아? 라인쉐프 되게 열심히 봤는데죠? 아, 예습을 했구나. 예스, 아, 그렇구나. 미리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배우는 것처럼. 네. 미리 선행학습을 했네요. 선행반 출신이네요. 마크 선행반. 씁쓸하죠? 좀. 제 유머가 재밌긴 하지만 좀 씁쓸한 그런 맛이 좀 있습니다. 현실을 늘 담고 있는. 여기 너무나도 많은 그 석탄이 있어서 저는 길을 못 가겠어요. 석탄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운이네 가다가 어두워지면 무섭잖아요. 그럴 때는 꼭 불을 켜세요. 사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떤 운이님하고 저하고 나이 저 차이가. 아 물론 수차에 불과하죠. 수차에 불과한데. 그렇죠. 수차에 불과한데 그래도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네. 말이 잘 통할까 생각을 했는데. 말이 잘 통한. 운이님 좀 요상하게 내려가신. 아, 여기를 북한으로 했구나.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게 길이 맞아야 돼요. 저 이런 걸 되게 중시 여겨요. 어떤 통일성, 균형미, 대칭? 대칭, 이런 거. 정리 잘됨,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은 전못 가요. 이거를 딱딱 정확하게 각을 잡아서 계단으로 만들고서 내려가야 돼요. 계단이요? 네. 아아 지금 저 계단 만들고 있잖아요. 운이님이 내려온 길을 계단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이래야 돼요. 전 이래야 살아요. 어, 멋진 계단이야. 저는 되게 쓸데없는 짓인데, 옆에도 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나요? 네, 정리도 해야 돼요. 적어도 안 보이게. 깔끔해야 보기도 좋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피곤하게 살것 같죠, 인생. 결벽증? 아니, 결벽증 그런 거 없어요. 지저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하죠. 아, 난더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아, 그래요? 여기 석탄 그래도 되게 많네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깔끔하죠. 그런가요? 아닌가? 운이님은 아닌가 봐요. 아, 그렇구나. 운이님 평소에 취미는 뭔가요? 취미요? 네. 취미? 취미랄 게 딱히.
취미 그러는데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어요. 막 딱히 막 취미를 게 없어서. 어. 취미는 없다. 취미가 무엇인가 그런 건 없다. 어, 우니님. 네. 네, 어, 옆에 오셨네요. 네. 제가 그래서 베니님이 땅 파면 네. 되게 보기 싫어요. 왜요? 막 계시나요? 네. 막 자기 마음대로 파요. 난 그런 거 싫은데. 나 일직선으로 가야 돼. 어, 나 돌고갱이를 꽤 썼는데? 네, 저도 이거 빨간색이 떠요. 어, 빨간색이 뜬다는 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오, 우니님 되게 잘 캔다. 우리 석탄 무지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64개 넘었는데요? 그걸 한 세트라 그래요. 아, 네. 왜냐면 64개가 한 묶음이니까. 그래서 어, 석탄이 3세트다 이러면은 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네. 64 곱하기 3. 그럼 몇이죠? 194! 내가 더 빠르다. 192. 어? 아 그러네. 192. 정확도가 떨어졌네요. 자 일단 석탄 같은 거는 집어넣고 밖에 나가면은 아마 아침이 돼 있을 겁니다. 아 네, 밤새 잡으란 거군요. 네 그쵸. 날이 밝았죠? 네. 이거예요. 이러면 나와서 또 우리 메리들. 네? 아 메리. 메리들에게 이 메리들을 교배를 시킬 수 있어요. 교미. 어, 여기 좀비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돌칼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교미 시키고 있나요? 네네 시켰어요. 다 시켰어요? 네, 두 마리 그 큰 애들이 실밥 써서. 오, 어, 잘했어요. 이제 곧 우린 부자가 될 거예요. 저 검은 애 뭐예요? 달걀 어 뭐요? 어디? 예. 아, 얘 거미예요. 잡으면 됩니다. 나쁜 놈이에요. 왜요? 거미 나빠요? 네. 네. 거미한테 안 당해 보셨죠? 네. 거미한테 당해 보면 나중에 욕이 나와요. 막 위에서 막 뚝 떨어져서 덮쳐요. 무섭죠? 네. 여기 우리 애니멀 파라다이스로 오지 못한 메리들이 있네요. 다 죽이겠습니다. 같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데려가기 귀찮잖아요. 아... 이미 우리는 메리들을 다 그 뭐지? 그거 시킬 수 있는 교미? 네, 교미시켜서 번식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는데 이제 와서 아쉬울 게 없죠. 네. 이래 얘네는 계속 생기기 때문에 닭고기를 계속 만들어서 우리는 닭고기를 먹으면서 네. 와 진짜 이거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난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살면 잘 살 수 있어. 야생하면서? 어. 맨날 치킨 먹으면서. 아, 좋네요. 계속 닭고기 먹으면서. 닭고기 맨날 먹고 가끔 소고기 먹고. 네, 스테이크.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고요. 이제 우리 뭐 임시 거처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임시 거처도 만들었겠다. 사실상 마크는 끝났어요. 사실 뭐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죽을 일이 없잖아요. 네. 급하면 닭 잡아먹으면 되고. 뭐 더 이상은 사실은 네. 마크를 알고 싶어 끝? 이화만 끝? 이화만에 양계장 만들기 끝! 끝! 어, 양계장만 만들면 끝. 근데 아무튼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레드스톤도 캐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걸 왜 또 설치를 했나요? 이거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어요? 네. 잘 부셨네요. 사라진 건가? 나무 곡괭이로 부셨겠죠? 네. 나무 곡괭이로는 철을 부술 수 없기 때문에 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철은 돌로 캐야 되는 겁니다. 아, 돌. 다이아는 어떨까요? 다이아는 철.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똑똑해라. 마크 영재가 여기 있네요. 어우. 운인이 마크 천재.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뭐 사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네요.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운인님 아직 익히지 않은 고기들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달걀 두 개 있어요. 달걀은 던져야 돼요. 애니멀 파라다이스 안으로. 애니멀. 애니멀 파라다이스 향해서 꼭 던지세요. 목탄을 집어넣고 닭고기. 무슨 키죠? 오른 키를 누르면 던집니다. 안 나왔어요. 다 던져요. 두 개 다 던져. 네.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얘네들이 계속 알을 만들어요. 네. 알을 생산하기 때문에 얘네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네.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얘네들한테 먹이를 주면 빠르게. 왜 이래요? 왜 그랬어요? 아니 신기해서. 아하, 아 문 여닫는 게 신기했어요? 별게 다 신기해. 아니, 아 해보는 건 처음이니까요. 아 그랬구나. 자 그러면 이제 네. 이번 편도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윷.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운인님 인사.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